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화책방에서 24번째로 다루게 될 책의 이름은 바로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입니다. 이 책을 읽은 계기는 30여 개 출판사 이제 사장님 대표분들께서 한두권 정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명책, 좋은 책들을 추천하는 기사에서 제목을 보고 읽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Gmail과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애용했던 아이폰과 같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미국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이며 이름은 이케다 주니치예요. 주니치는 1956년 시지오카 현에서 출생한 컨설턴트이자 스스로를 디자인 띵커라고 소개하는데요. 와세다 대학교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광고회사 덴츠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커뮤니케이션 산업정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자 소개도 했고 하니까 이제 좀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 12월 14일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전기 통신 세계 회의, 이걸 짧게 하면은 WCIT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예요. 아무튼 이거 이제 WCIT라고 이제 부를게요. WCIT 3차 회의에서 전 세계 144개국 89개 국가가 새로운 국제통신 규칙에 찬성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WCIT는 전 세계의 통신 관련 표준을 결정하는 통신연합의 국제회의로 통신에 대한 국가 간의 규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무려 24년 만에 국제통신 규칙 개정이었으며 내용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접속 비용, 스팸,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콘텐츠, 전자상거래, 과세 등 인터넷 관련 이슈를 국가 간의 규약으로 다루겠다는 회의였어요.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결정은 인터넷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통신규칙으로 인터넷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인터넷은 국가의 것이며 국가 간의 규약을 통해 다루겠다는 의미가 돼요. 미국을 비롯해 이에 반대한 55개 국가는 인터넷은 민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은 지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정책, ICT 정책을 산업 중심으로만 바라보았고,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시민 스스로 손을 놓고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IT와 인터넷을 일종의 산업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IT와 인터넷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들이 탄생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저런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리콘 밸리는 버닝맨이라는 유명한 행사의 열광이에요. 버닝맨? 뭐야? 타는 남자인가? 한번 버닝맨에 대해서 좀더 볼게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면접을 볼때 버닝맨 참여자라면 일단 인센티브를 준다고까지 합니다. 버닝맨이란 네바다주의 블랙록 사막에서 8일간 펼쳐지는 문화 축제를 말해요. 사막 한가운데 버닝맨이라 불리는 커다란 사람 형태의 조형물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차에서 잠을 자거나 최저가 숙박 시설인 모텔 6 등에서 묵으면서 행사 기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경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몸속 깊이 체험해요. 버닝맨의 문화는 개방, 창조성, 자기 조직, 공유, 그리고 혁신이라는 실리콘 밸리의
핵심 문화와 그 맥이 다 있으며, 이런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커집니다. 실리콘밸리의 오픈소스 운동 아이디어도 버닝맨의 개방형 협업에서 기원했다고 할 정도예요. 실리콘밸리와 IT 산업의 신화에는 이와 같은 문화적 요체가 숨어 있어요. 1980년대 초 PC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PC 시장을 놓고서 장을 겨룬 것은 동부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강호 IBM, 마이크로 컴퓨터 등과 서부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군소신생 회사들, 즉 애플과 탄뎀 등이었어요. 참고로 탄뎀은 휴렛 패커드 출신들이 1974년에 설립해서 1997년에 컴팩에 합병한 회사라고 해요. 이들의 대결은 컴퓨터 전쟁이라고까지 불렸는데, 실리콘밸리의 전성기는 서부의 다윗들이 동부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부의 승리는 컴퓨터 아키텍처 디자인 철학의 승리였다고도 해요. 동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학문인 뉴턴 데카르트적 철학의 기반을 둔 계층적 논리, hierarchical logic 시스템을 따랐고, 서부의 디자인 철학은 하이데거의 도구와 인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했어요. 서부의 산업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 서부에서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에 반대되는 디자인 철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60년대 젊은 세대들이 동부의 기존 문화 질서에 저항하면서 서부, 특히 샌프란시스코 한 거리에 모여 히피 문화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참선과 요가에 관심이 많았고, 육식 대신 채식을 하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행을 하면서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이제 IT와 인터넷을 단순한 산업과 제품, 기업들이 경쟁 정도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 책의 해제를 작성하신 명지병원 IT융합 연구소 정지훈 소장님이 언급해요. 책은 IT 업계의 산업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냉전 시대의 국가적인 전략, 동부와 서부의 지역적인 차이, 미국의 역사와 철학 및 중요한 문화적인 요인들과 주요 인물들이 IT 산업과 인터넷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고도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첨단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이에요. 단순히 인문 고전을 읽고 성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와 철학, 문학이 말해주는 인간들이 감성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인 의미를 모두 같이 고민하는 통섭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은 아직까지 지나친 전문가 사회이면서 기능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경쟁 중심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인에게도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회는 왔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과 산업, 제품을 넘어서서 정보 그리고 소통 기술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전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World Wide Web에서 웹 아시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웹도 성숙 단계를 거치면 노화되어 사라지고 말까요? 여기에는 긍정의 입장과 부정의 입장이 공존해요. 긍정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Free라는 책을 쓴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같은 모바일 웹이나 소셜 웹에 주목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세계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난무하게 되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웹은 사멸할 것이라는 것이 앤더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웹이 사멸함으로써 모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형태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 보면 Gmail은 PC로 확인하든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확인하든 전자 메일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인터페이스가 달라도 기능적으로는 같은 셈이에요.
이 경우 웹은 죽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재생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웹은 철저히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진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웹의 생사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PC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은 1950년에서 60년대에 이미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웹과 PC에 대한 구상은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에서도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하면서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의 교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대중문화의 세례자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는 전직 해커로 유명한데 해커 문화 역시 대학문화에서 발생한 Do It Yourself 문화의 산물이에요.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는 둘다1955, 1955년에 태어났어요.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 Personal Computing이라면 에릭 슈미트의 비전은 Network Computing입니다. Personal Computing의 궁극적인 형태는 일찍이 앨런 케이가 다이나부이라는 이름으로 구상했던 Tablet Computer인데 우리는 이미 아이패드를 통해 Personal Computing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한편 네트워크 컴퓨팅이 바탕에 깔린 기본 사상은 슈미트 본인도 창업기 멤버를 했던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제창한 네트워크가 곧 컴퓨터라는 말에 있어요. 슈미트는 이러한 비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50년 전에 그렸던 이상이 현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웹을 이을 차세대 플랫폼을 구상해야 해요. 한낱 꿈으로만 여겼던 기술들을 현실로 목도하게 된 지금, 우리는 50년 전의 비전을 대신할 새로운 비전을 구상해야 해요. 이 책은 구상력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이와 비슷한 개념인 상상력에도 주목해요. 현실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상상력이라면, 구상력이란 수요자의 니즈와 공급자의 상상력을 조화시킨 것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상상력은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에 뿌리내려요. 상상이나 구상은 결코 무에서 창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계기나 영향, 맥락이 있어야 비로소 상상과 구상이 날개를 펼칠 수 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웹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IT 기업들의 상상력과 구상력의 싹튼 맥락을 살펴보아요. 2010년대에 들어 애플과 구글의 경쟁이 심화되었어요. 구글이 검색 광고를 시작하여 무료 및 자유 이용을 가능하게 하자 검색 광고는 많은 웹 기업의 경제적 성패를 쥔 열쇠로 급부상하였어요. 그러나 구글이 웹을 장악하는가 싶던 찰나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며 웹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애플은 수익을 내는 방식에서 구글의 경쟁 우위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구글은 무료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 광고라는 사실에 착안해 광고 검색을 만들어 무료 사이트의 운영과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색 광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애플은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내는 방식을 선보여 판을 흔들었죠.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여 미디어 기업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어요. 이 방식은 아이패드를 거치며 인쇄 미디어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에 의존해야 했던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는 아이패드 상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글 검색 엔진이 등장한 뒤 사람들은 웹의 전체를 조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치 구글과 웹은 동의하고 구글이 웹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구글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분야는 웹 검색과 검색 결과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광고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글이 웹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구글이 웹의 일종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구글이 웹의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조성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사용자들이 범용성을 지닌 브라우저를 이용하며 상호 링크를 수용해야 되고 더불어 접근이 자유로운 사이트가 많아야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스마트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일반화되었어요. 앱마다 맞춤형 인터페이스, 즉 독자적인 브라우저가 넘치게 되죠. 범용 브라우저가 가져다 준 개방성은 훼손되었어요.
몇 개의 범용 브라우저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무수한 미니 브라우저의 존재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Who Earth Catalog? 라는 잡지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잡지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출간되었던 잡지예요. 이 잡지는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젊은 시절 성서처럼 여겼다면서 소개를 했어요. 컴퓨터 문화가 없던 시절에 Who Earth Catalog는 오늘날의 구글과 같은 존재였다고 찬사를 덧붙였어요. Who Earth Catalog는 히피를 위한 잡지이고, 스튜어트 브랜드가 대항 문화의 전성기에 창간한 잡지예요. 스튜어트 브랜드. 여러분, 지어 스튜어트라는 의류 브랜드 아시죠? 제가 스튜어트 브랜드 이 사람 누구자고 이제 검색해보니까, 아니, 지어 스튜어트 브랜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루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연루 되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스튜어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좀더 볼게요. 히피가 지향하는 가치인 의식의 확장, 그리고 자연으로 회귀해 만든 히피 공동체와 관련된 정보 및 상품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이러한 정보와 상품은 모두 공동체 생활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여겨졌어요. 저자 이케다 주니치는 이 책의 출발점으로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의 꿈이자 실리콘밸리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태블릿 PC와 클라우드가 현실이 된 지금 다음 세상을 만들어갈 아이템을 구생하지 않을까라는 하고 물음이 있었어요. 스튜어트 브랜드는 인터넷 부흥기였던 1995년 타임즈에 사이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어요. PC 혁명과 인터넷 문화가 모두 대항 문화의 산물이라는 취지를 담은 글이었죠. 스튜어트 브랜드의 잡지 Who Earth Catalog의 Catalog란 말을 쓴 이유는 도구를 소개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Who Earth Catalog란 장에는 각종 물리적 도구부터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실렸어요. 도구에 대한 리뷰도 다수 게재되었죠. 스튜어트 브랜드는 기고자와 독자를 포함하여 Who Earth Catalog이라는 매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편집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즉, 그가 학생 시절부터 늘 가까이 해온 시스템 이론과 사이버네틱스적 발상에 따라 Who Earth Catalog를 살아있는 장으로 본 것이에요. 그에게 Who Earth Catalog의 발행은 시스템 이론을 사회에 실천한 행위였어요. 피드백을 중시하고 정보를 프로세스로 간주하여 Who Earth Catalog를 동태적인 장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죠. 스튜어트 브랜드는 정보는 곧 프로세스이므로 동태감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Who Earth Catalog를 종이로 된 구글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Who Earth Catalog는 오늘날 웹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방식을 종이로 구현했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저는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는 정독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non-linear reading, 그러니까 비선형 독서, 그리고 키워드만 이렇게 후다닥 읽는, 뭐좀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읽었어요. 속속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청취, 시청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스크립트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거를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제발.